이 배치는 지금 이 공이 쿠션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배치에서 얘를 얇게 쳐도, 얇게 쳐도 마치 이거거든요. 그쵸? 얇게 쳤지만 안 되고, 그리고 얘를 비껴치기로 칠 수도 있어요. 비껴치기로 칠수 있지만 표전은 망주고 아주 얇게 쳐도 안 맞죠. 그리고 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를 얇게 치면 원쿠션, 투쿠션 맞고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얇게 치려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얇게 쳐도 붙어 있어서 바로 키스가 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쳐야 되나? 얘를 끌어치는 것도 무리한 방법이죠. 칠 수는 있겠지만 간단하게 키스를 이용해서 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다음 배치도 좋죠. 그럼 키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무턱대고 칠수 없잖아요. 그것도 계산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 계산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뭐냐면 이것 제가 알려드렸나? 어떻게 치면 될것 같아요? 키스를 내면 되는데 한번 키스를 내보세요. 아래로 게임 시작. 1점. 1점. turn. 1점. 1점. turn. 잘 치셨는지 너무 세게 치거든요. 왜냐면 정확한 계산법을 모르니까 세게 치게 되는 거거든요. 빠질까봐. 이게 뭐냐면 일단 키스를 낸다는 건 기본적으로 상단 당점이 들어가면 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키스를 낸다는 건 이렇게 부딪혀서 이런 식으로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든 이런 내 몸쪽으로 오든 저쪽 방향으로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내려면 상단 돼야 되고. 네. 그래서 키스를 낼 때는 당점이 올라가게 치면은 어려워져요. 당점을 중단보다는 아래로, 그러니까 부딪히는 상황에서 중단으로 맞아야 돼요. 출발할 때 살짝 아래가 좋죠. 그리고 얘가 얘를 바라보는 곳이 있죠. 네.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뭐냐면 빨간 공이 두 번째 빨간 공을 바라보는 곳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를 향해서 그냥 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맞는 순간에 상단 회전이 아니라 중단으로 맞도록 출발할 때는 하단 당점으로 출발해서 맞는 순간에 중단으로 맞. 그러면 살살 쳐도 맞는다. 낮에 보는 거? 빨간 공이 이 빨간 공을 바라보는 거. 여기를 향해서 회전 없이. 살짝 치면 다음 공도 좋아지죠. 그리고 그러면 이걸 응용하면 이번엔 얘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또 마찬가지예요. 얘를 얇게 쳐도 여기는 안 와요. 그리고 얘를 끌어치는 것도 무리한 방법이에요. 다른 해법도 마땅한 게 없거든요. 이거 키스를 이용하면 간단히 해결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얘를 바라보는 곳이 내 공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얘가 얘를 바라보는 곳 여기잖아요. 거기를 향해서 하단 당점으로 출발해서 근데 또 이쪽으로 많이 와야 되니까 하단 당점이 좀 있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아까는 중하단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한 하단으로. 세게 치지 않아도
하단원을 줬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까지 오거든요. 빨간 공이 얘를 바라보는 것이 내가 보기에 침점입니다. 아까 너무 정면으로 됐어요? 이게 지금 보세요. 얘가 얘를 바라보는 곳은 이 하얀 점이거든요. 그런데 근데 여기서 지난번에 내가 알려드렸는지 모르지만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공이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살짝 다른 현상이 일어나요. 떨어져 있으면 좀 더 빨리 쳐야 되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이쪽보다는 조금 더 중심에 가깝게 쳐야 돼요. 왜냐면 얘가 한번 살짝 밀렸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로 못 오고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두껍게 균형해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지금 빨간 공이 얘를 바라보는 곳이 신점이잖아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점을 향해서 이 신공을 보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신공과 빨간 공이 접점이 여기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공과 빨간 공의 접점이 이 신점이냐 하면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신공의 중심은 여기를 향했지만 접점은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의식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자꾸 이쪽을 내 공을 이쪽으로 보내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가게 돼요. 접점은 어디까지나 여기보다 이쪽에 형성된다라고 생각하고 치셔야 돼요. 그게 좀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꾸 미세하게 자꾸 왼쪽으로 치게 돼요. 이거는 내가 설명하려는 게 미리 나왔는데 그래서 이것도 응용을 하면 지금 만약에 이렇게 키스 내는 걸 모르면 너무 어려운 배치잖아요. 그리고 다른 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치면 되게 공이 흩어지겠지만 이 키스 내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조금 전에 친 것처럼 빨간 공이 여기 있지만 여기 있는 빨간 공을 맞힌다라고 생각하고 치면 신공이 이렇게 맞고 얘를 치겠죠. 얘는 키스가 났기 때문에 움직여봤자 여기 어디에 있고 이쪽 방향에서 얘를 쳐주면 또 얘가 이렇게 공이 모아진단 말이에요. 좀 전처럼. 되게 이게 찬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키스를 친 줄 알면 이게 찬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키스 모르면 모르면 안 끝이지만 키스 내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건 다음 연속 득점하기에 딱 좋은 거죠. 공이 이렇게 일자로 서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는 반대로 붙어 있으면 안 돼. 좀 어렵다. 지금도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있을 때도 이거는 그냥 정면을 치면 이 빨간 공이 얘를 때리고 얘는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것도 조금 더, 조금 살살 치면 얘가 이 정도에 있으면 더 치기, 다음 공도 치기 쉬워지겠죠. 저거 좀, 딴 거 없어요. 정면도 치면. 밀어치기니까 너무 장단지고. 얘가 이만큼 굴러갈 정도로 쳤다는 게 세게 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밀어치기기는 하지만 굳이 밀어치지 않아도 중심을, 상단을 올려서 치지 않아도 중간, 중심은 신공의 중심을 쳐도 굴러가면서 밀리거든요. 이렇게. 충분히 맞을 만큼은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상단을 안 쳐도 되는데. 그래도 살짝 상단이 좋긴 좋죠. 세게 치면 뭔가 이상한 변수가 생겨요. 이것도 연습이 덜 돼 있으니까 얘가 많이 굴러가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맞을 만큼만, 얘도 맞고 요만큼, 얘도 가봤자 요만큼, 이렇게 해서 다음 공까지도 치기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키스 중에서 간단하면서 제일 쉬운 거 세 개가 여기 있고,